소영아 여기 왜 왔어? 수술 물어보여. 수술 언제 하냐? 아 수술 언제 하냐고? 수술 하고 싶어? 네 안녕하세요. 이거 손은 펴지고 싶은데 수술하려고 하면 좀 아프니까요. 한번 해봐서 더 이제 아니까 안 한다 그러네요. 도영이의 왼손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찾은 병원. 안녕하세요. 인사. 인사 안 해? 이리 와봐. 기분이 별로 안 좋냐 오늘? 손가락이 구부러진 정도와 수술 여부를 살펴보기로 했는데요. 이쪽에 발등에 피부 이식 많이 했었잖아요. 피부 이식을 통해 손가락을 펴는 수술. 도영이에게는 더욱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그러면 이렇게 해요. 왼쪽 손하고 양쪽 발을 너무 심하지 않게 조금 우리가 보존적으로 수술 좀 낮이는 아, 어차피 전신만 쳐야니까 지금 이게 네. 네. 그리고 또 한 번 해놨다 그래가지고 뭐 5년 10년 뒤에 또 조금 맞습니다. 발생 안 하는 게 아니니까 우리가 이제 한꺼번에 하면 조금만 더 많이 예 피부를 아끼는 게 최선이지 지금 예. 수술 날짜 잡으면 수술이 결정됐지만 여전히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태. 큰 고비를 넘어야 하는 도영이가 또다시 걱정입니다. 그래. 너무 늦어져서 오면은 아무래도 이제 뭐 우리 손을 이루는 인대라든지 또 혈관, 신경 이런 것들이 아주 단축된, 구축된 상태로 오랜 기간 방치가 되면 그때는 우리가 한 번에 그거를 교정하기가 힘들고 또 피부 이식을 어느 정도 해야 되는데 우리가 피부 이식을 가져올 수 있는 공여부가 또 제한돼 있어요. 극히 그 피부 공여부를 최소한 우리가 아끼면서 얘 성장 과정 동안 그래서 제 환자들 보면 뭐 한 짧게는 한 2, 3년, 길게는 한 5년 간격으로 와서 이제 수술을 받는 걸로 돼 있고. 그러면 수술 날짜 잡으시고요. 그 전후로 감기 안 걸리게. 물론 뭐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지만. 빨리 빨리 나가서 오늘 기분이 터진다? 아니래. 아 그래. 먹는 거야. 들어가세요. 네. 네. 그때 봬요. 네. 아빠 엄마는 도영이가 겪어야 할 아픔에 마음도. 발걸음도 무거운데요. 너희 잘 찾고 할 수 있지? 자, 약속. 이쁜 손 대자. 엄마랑도 약속. 약속했어요. 야. 앞으로 또 얼마나 많은 고비를 넘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너희. 책상 위에 통이 있어. 그날 저녁. 밤사이 도영이가 또 아프진 않을까. 출근하는 아빠의 마음이 편치 않은데요. 아빠는 인근의 한 제조업체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바이바이. 간다. 아빠. 교대로 일을 하는 탓에 밤샘 근무를 할 때면 더 마음이 쓰이는데요. 밤에 걱정이죠. 12시간 동안 자리를 비웠으니까. 그리고 특히나 도영이가 밤에 또 이제 긁고 그러면 엄마가 또 잠도 못 자고 도영이도 잠 못 자고 그러거든요. 안쓰럽죠. 밤낮 없이 일을 해도 부족한 것만 늘어가는 형편. 출근길 아빠의 한숨이 깊어집니다. 맘마 먹자. 아침 식사 시간. 사원이는 그럼 맘마 먹지 마요. 오빠만 먹어야지. 배고픈 도영이가 먼저 자리를 잡고 앉아 밥을 먹기 시작합니다. 쫄기면 엄마가. 맛있지. 조그맣게 한 입 베어 물고 잘 먹는가 싶더니. 왜 뱉어? 배가 고픈데도 음식을 삼키지 못하고 뱉어버린 도영이. 왜? 목이 좀 아파. 목. 목이 좀 아파? 머리부터 발끝까지 속 내장까지 피부 아닌 게 없으니까 다 영향을 주는 거야. 꼭꼭 씹어서 조금씩 삼켜.
입과 목 안까지 물집이 생겨서 음식이 넘어갈 때도 아픈 것인데요. 밥을 제대로 먹지 못